네, 반갑습니다. 분당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샬롯러스 마스터 고지현입니다. 네, 제일 잘 나간다고 하시니까 제일 잘 나갈 거예요. 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지 지금 19년이 됐어요. 작년에까지 18년이라 그래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예, 이제 19년째 애터미에서 철이 들어서는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 2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터미 사업을 6년째 하고 있고요. 성공의 8단계대로 하나씩 진행을 했더니 지금은 조금 더 재밌게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슈퍼를 운영하는 과정에 저희 가게 오신 고객님으로부터 저는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거절했죠. 예, 근데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절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에 오셨을 때 저는 가입을 해드렸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초대, 그런 오늘 네 번째 강의 만난 거 초대에 대한 그런 기술인데, 기술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이제 그런 것들과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경험담을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넘어갈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읽으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만남과 초대는 명단을 작성한 후에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 사업자 또는 예비 고객과 만날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성공의 8단계를 완성을 할때꿈 부분,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는 거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를 시작하는데, 초대도 스폰서의 도움이나 파트너의 도움 없이 내가 혼자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만날 약속을 잡는 것은 사업을 결심한 후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폰서, 파트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늘 해왔던 전화로 약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대하면은 내가 혼자 가는 게 두려워서 스폰서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우리가 초대를 함에 있어서 지인분들한테 먼저 알리고 이렇게 첫 이제 점진적으로 알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먼저 뭔가를 가서 워밍업을 하는 게 맞더라고요. 무작정 스폰서랑 같이 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알릴 것들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는 초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초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올 때까지 하는 게 초대고, 초대를 만약 한다 그러면 인정사정 보지 말고 올 때까지 초대하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스폰서님이 한 번, 두번 왔을 때는 제가 거절을 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제가 가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컨택을 할때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번 가니까 그때 이제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런 느낌. 근데 이제 두 번째 가니까 또 오셨네요. 그냥 이 정도. 세 번째 가면은 네, 오셨어요. 이 정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니까 커피를 타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 앉아서 대화를 시작하고 제품을 주문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다섯 번까지는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정확한 초대를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는,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대는 여기 진실되고 당당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예, 진실되고 당당한 자세로. 그래서 뒤에 보실게요, 같이. 전화로 하는 또 그런 초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로 초대를 할 때,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거는데 뜬금없이 애터미 얘기를 꺼내서 하면 되겠어요? 예,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전화하는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급해서, 예, 급해서 그냥 애터미 얘기를 막 먼저 꺼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이제 막 떠들어 버리니까 그다음부터 그분이 내 전화를 안 받는 경우. 예,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단을 다 작성을 해놓고도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 명단을 너무 아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알려가지고 그 명단을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냐고. 아끼다 똥됩니다. 네, 다른 분들이 다 데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는 그냥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는. 그래서 우리가 초대가 온우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초대를 하러 갔는데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들이 어색할 거잖아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두 번째 또 갑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받아들였던지 받아들이지 않던지.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거는 뭘 거절하는 거예요? 뭘 거절하는 거예요? 예,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를 거절하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왜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아, 요거 확인을 안 했는데 팀장님 그 PPT 하나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예. 네. 아, 그래서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를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죠. 예. 네. 저도 물론 그랬듯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런 이제 세미나에 와서 나를 이제 충전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웠을 때 아, 이거는 그분들이 모르는 일이구나.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우리 집에 오는 그 스폰서님을 세 번째 왔을 때 가입을 해줬고 가입을 해드렸지만은 제품도 쓰지 않고 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제 1년도 넘게 있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거절한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했을 때 내가 덜 상처를 받고 애터미 사업을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PPT가 좀 다른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제가 조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PPT는 조금 분량이 좀 적어서 하다가 이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초대를 하는 이 부분은 왜 초대를 할까요? 초대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애터미 사업이라는 걸 알아봤을 때 나는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아본 이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예, 가족이라 그랬어요. 예, 나한테 제일 소중한 가족부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잖아요. 네. 나는 좋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걸 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의 이제 어떠한 그런 진정성들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의 이런 생각을 전달을 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의 이러한 진심들을 알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초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전화로 초대하는 요 부분에서는 이제 전화를 초대를 하다가 이제 전화를 걸었을 때 만약 그쪽에서 어떠한 이제 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럴 때 우리가 좀 흥분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알아듣네? 예, 그러면 이제 애터미에 대해서 좀 풀어볼까?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풀잖아요. 보상 플랜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었던 사람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풀지 말고 일단은 전화를 했을 때는 우리는 약속을 잡는 위주로.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의 요즘 이제 가정은 어떠한지.
예, 그리고 이제 건강은 어떠한지, 취미 생활은 또 뭔지, 앞으로 이제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해결을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초대하는 부분에서 명단 작성 우리가 해놓고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먼저 전화해야 될 사람, 뒤에 전화해야 될 사람, 예,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놓고 이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요. 만남과 초대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절대로 처음부터 흥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흥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만났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흥분을 너무 많이 이제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놀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치려면은 제대로 미쳐야 되거든요. 흥분을 하려면 제대로 하면 돼요. 내가 제대로 미쳐서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 미치면, 그러면 그분이 조금 이제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상대로 뭘 하려고 이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짜 애터미에 이제 미쳐있는 사람. 나는 애터미 사명을 갖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상대방 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애터미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터미를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조금 그 전 단계의 얘기를 할 때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 막 곧 입학을 한대.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에 곧 입학을 한대요. 근데 이 애의 장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야 되는지 지방에 좀 괜찮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학원을 지금 보내는데 뭐 3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3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애가 뭐 잘 따라가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 질문을 딱 해올 때 왜 애터미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때 저희 애는 지금 5학년이고 곧 6학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잘해서 애한테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애가 나를 따라오면서 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터미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가 꼭 공부가 아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내가 뒤에서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나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랬더니 이분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미쳐서 나의 확고한 이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초대는 조금 성공적인 초대가 되지 않냐.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만남과 초대의 성공 전략이죠.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애터미 사업은 유통 사업입니다. 무한 경쟁 시대 유통 시장에서 애터미의 경쟁력은 단순합니다. 예, 좋은 것을 싸게 파는, 예, 아주 단순하죠. 좋은 것을 싸게 파는, 예,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행되는, 예, 요즘 가장 핫한, 예, 그런 이제 아이템으로 진행이 되는, 예, 이게 핵심이죠. 그리고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애터미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단순 전달이 아니라 나만의 소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 소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야지 보상 플랜에 대해서 뚜렷해야지 내가 나갔을 때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안다라는 건 내가 안다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서 맴맴 돌면서 내가 이해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으면 한 번에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아 괜찮다 좋다 이 정도네 뭐 이해는 가지만 내 입으로 뱉으라고 했을 때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 머리에서 그게 회전이 되면서 어떠한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이게 튀어나왔을 때 그때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애터미 사업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번 이제 이렇게 참석하고 애터미 다 한다 그러잖아요. 안다병 걸린 사람 제일 어렵죠. 안다병이 걸리면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뭘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자세로 정말로 이제 한 털 한 털
제가 한 톨 한 톨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일은 한꺼번에 이만큼 성장하지 않거든요. 진짜 한 톨 한 톨씩 성장하다가 그게 폭발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 톨 한 톨을 내가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똑똑한 사람. 뭐 저 사람 오면 다 끝났어요. 이런 사람. 진짜 끝내고 가시더라고요. 예, 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 저 끝까지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예, 근데 부지런하게 내가 모른다는 자세로 계속 한 톨 한 톨 내 자신을 바꿔나가면서 배워나가면서 그것들을 꾸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다시 훈련하고 반복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씩 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초대를 될 때까지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같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단정한 복장. 네, 긍정적인 언어는 항상 필요한 거죠. 어디에서나 저는 애터미가 아니어도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았을 때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 추운데 날씨 정말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긍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죠, 물론. 근데 내가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 이제 힘들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끝도 없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게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나한테 빨려오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항상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웃어주잖아요. 안 웃어줘도 괜찮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더라고요. 이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상대적이다.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그래도 난 저 사람한테 계속 잘할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도 나한테 반드시 잘할 거야.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살아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바보 천치.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이거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왜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걸 안 하는 게 나중에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바꾸기로 생각했어요. 아, 그럴 거면 나는 그냥 계속 좋게만 하자. 그랬을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반드시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이제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살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죠? 네, 그래서 단정한 복장을 해야 되는데 이 살이 쪄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또 그래도 최대한 이제 단정하게, 예,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살짝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그 스타일과 어떠한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괜찮은 이제 그 차림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안 되면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깔끔하게 하고 단정한 모습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왜 저렇게 입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그런 감이 떨어져 있다면. 근데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단정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입도 이제 늘잖아요. 지금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예전에 정말 왜 저렇게 입으셨지? 예, 그런 이제 좀 봤을 때 그렇게 멋지지 않다 이랬던 성공자분들이 3년, 5년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다 멋진 분으로 돼 있어요. 그죠? 피부도 너무 광이 나고 옷도 너무 잘 입으시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추구를 하고 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백화점에 입혀놓은 거 갖다 벗겨 입으면 뭐 잘 입고 못 입고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성공으로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를 변화시켜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초대를 한다는 건 저는 나를 항상 이제 그 안에서 매일매일 나를 변화를 시켜서 나를 한 단계씩 업을 시켜서 옷을 못 입는 사람으로부터 잘 입는 사람으로, 그리고 얼굴이 광이 안 났던 사람으로부터 광이 나는 사람으로, 내가 웃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웃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그 과정이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초대는 한 번에 오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1년이 됐던, 뭐 우리 여기 분당탑에 유명하신 5년에 초대되셔서, 5년 만에 초대되셔서 성공하신 서지영 총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내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분이 언젠가는 초대가 돼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명품 옷이 꼭 명품, 비싼 옷이 아니어도 된다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네. 그리고 팀워크를 활용하기. 이제 이 초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팀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반적인 사업은 능력, 돈이 중요한 성공이라면 애터미 사업은 팀을 활용하면 개인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팀을 활용하면 개인 능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컨택하고 어떻게 컨택할 건지, 또 그 컨택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지는 스폰서님과 사전에 미리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런 재심 합력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초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초대 안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초대는 됐어요. 근데 이런 팀워크가 없다 그러면 초대됐던 그 사람이 다시는 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팀워크가 미흡했다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워크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저는 팀워크를 맞춘다라는 건 오직 내 파트너하고 맞추는 팀워크가 아니라 나의 스폰서님, 그리고 스폰서님의 다른 파트너, 형제 라인하고 팀워크를 맞추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침 조회를 하는데 월요일에 나는 안 나가요. 예, 그럼 다른 팀이 오든지 말든지 그 팀이 잘 되는,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나랑은 상관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지만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란이 잘 안 되면 우리 스폰서님이 돈이 안 돼요. 그죠? 형제란이 잘 돼야 우리 스폰서님이 돈이 되고, 우리 스폰서님이 잘 돼야지 나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옆집이 잘 돼야지 우리 집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파트너하고 내 스폰서의 팀워크보다도 저는 어쩌면 형제라는과의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새끼만 끼고 내 새끼라고 하면 정말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엄마들이셔서 여기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내 거만 내 거라고 끼고 있으면 절대로 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챙겼을 때 오히려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거를 챙겨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침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팀워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장세희 팀장님께서도 복음사경회에 갔다가 지금 거기서 이제 밤까지 샜거든요. 근데도 이제 여기에 와서 스텝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뛰어왔잖아요. 이게 팀워크인 것 같아요. 만약 이분이 안 오셨다면 제가 혼자 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형제 라인을 위해서 서로 같이 희생하는 이런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워크들을 우리가 완성을 한다 그러면 다 같이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팀에서 이제 뭘 잘하냐면 좀 그 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먹는 데서 정리 난다고 또 엄마들이 이제 많이 계셔가지고 어쩌면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는지. 그래서 바리바리 싸오셔서 다 같이 나눠 먹을 때 그 안에서 정말로 이제 그 따뜻한 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막 이제 신규들이 들어오면은 사실 신규 사장님들은 밖에서 이제 막 들고 드시고 막 국물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좀 서툴러 하잖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니까 새로 오시는 그런 분들도 같이 서스럼 없이 이분들이랑 같이 이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다 팀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퐁당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똑같이 이 행복 바이러스에 같이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같은 팀 안에서도 네 팀, 내 팀 다 갈라서 예, 따로 먹고 이런다면 물론 같이 먹는 거 되게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먹으려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그걸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그랬을 때 이 끈끈한 정이 그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갈리지 않는 부분들. 이게 네 편, 내 편이 갈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좌측 파트너, 우측 파트너 따로 해요. 그러면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사람이 많이 왔고 여기는 적게 왔을 때 나는 어떤 입장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스폰서이면서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스폰서님도 나한테는 스폰서님이지만 누구한테는 또 파트너고 파트너도 똑같단 말이에요. 파트너이면서 또 그 밑에 파트너 사장님한테는 스폰서잖아요.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다 서로 이제 양보하고 같이 누군가가 잘 되게 그런 손길을 내민다면 이런 팀워크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완성이 된 그 안에 그 행복 바이러스가 막 또 둥둥 떠다니는 그 속에 긍정의 언어가 막 둥둥 떠다니는 그 속에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초대는 반드시 성공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대충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 분위기에 좋아가지고 아우 여기 뭐한데 이렇게 좋아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저희 팀에 아마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팀에 밥이 맛있어서 여기 이제 애터미 밥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오시는 분들도 예 분명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남과 초대를 위한 요령과 주의사항. 예, 요거는 이제 웜 컨택과 그리고 이제, 콜드 컨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웜 컨택을 이제 요게 쉬운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지인들과의 어떠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다가서기가 좀 쉽죠. 근데 이제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 뭐 찌질하게 살아온 사람, 대충대충 살아온 사람, 아니면 또 아주 악렬하게 살아온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애터미 비전을 봤어.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그나마 잘 살아온 사람들은 전달을 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쉽게 초대가 되겠죠. 근데 또 그렇게 쉽게 초대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사업 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정말, 정말 잘 못 살았어요. 이 세상을. 근데 이제 나한테 애터미라는 게 왔는데 나는 이걸 알아봤더니 정말 괜찮아. 그럼 나는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어떡해요? 납작 엎드려야죠. 예,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이거 진짜 좋은 거다. 진정성으로 보여주는 거. 예,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그 어떠한 나의 그러한 중간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조용하고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친구가 이제 애터미를 먼저 시작했는데 그분을 원데이 세미나 현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왜 이 사업을 하냐. 너는 네 같은 성격이 애터미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지는 진짜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었던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선택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우리가 초대를 할 때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 불문하고 초대는 모든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명단을 이제 작성을 하면 250명의 한 사람의 뒤에 250명 이상의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단을 회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강의에서 만약 내가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루에도 이걸 다 알려도 좋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머리에 빵 이제 좀 그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명단을 아끼다가 똥 됐다고 하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예 명단이 있는데 이제 감히 이제 가서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데 예 그런 겸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내가 아직 잘 모르는데 괜히 이 사람한테 알렸다가 이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하지? 예 그게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모든 이제 1번부터 250명까지한테 나는 애터미를 한다. 이거를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 그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터미 사업을 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뒤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가고, 세 번째 찾아가고, 네 번째 찾아가고, 다섯 번째 찾아가고.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나를 이제 한 톨 한 톨씩 이제 나를 바꾸는 나, 예, 성장하는 나. 그런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 갔는데 똑같은 모습. 내일 갔는데 또 똑같은 모습,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가면은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시스템 안에 또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제품을 쓰고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뭔가 이제 업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기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나서 진행을 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팀워크를 맞추는 부분이랑 스폰서님하고의 이 그 이제 끈끈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미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를 한다 그러면 예, 그 초대는 정말로 성공적인 초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세미나 참석을 정중히 부탁한다. 그리고 지인과 세미나 참석 후 반드시 스폰서와 Q&A 미팅을 한다. 그리고 세미나를 함께한 지인은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진실하게 다가간다. 거짓말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다. 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초대를 할 때 거짓말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초대가 성공적일 때도 있지만은 그 거짓말이 어쨌든 이제 신뢰를 잃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속리산에 가는데 뭐 놀러 가자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초대하고 그랬던 이제 분들이 그래도 뭐 단상에 올라가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뢰를 잃는 그런 초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세미나에 초대가 됐는데 그 결과가 어땠던지 간에 그러니까 그분이 듣고 나서 어떠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뇌는 그 한 번 듣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50%가 다 없어진대요. 그 다음 날이 지나면 25%도 기억을 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미나에 초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하고 뒤에서 Q&A 이 사람하고의 어떤 그 미팅을 애프터 미팅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팅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어떤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사실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뭐 괜찮았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듣고 나면 막 본인의 이 뇌의 회로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회로를 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이 내 기억장치가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억을 정확한 기억인 양 내 머리에 입력을 시켜준답니다. 그러면 나는 다음에 그 기억을 가지고 또 본인이 그런 생각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제 세미나에 초대됐다면 그 애프터 미팅을 진행을 하고 반드시 질문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이 질문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이제 이 집에 가고 나면 24시간 뒤에 48시간 안에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재초대를 하든지 그 뒤에 후속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는 이렇게 하죠. 한 번 초대되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일주일 안에 다시 또 초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 아마 안 올 거야. 이래요. 네, 부업가 세미나를 금방 초대됐는데 그 다음 주에 석세스 갑시다 이러면은 아유 지난번에 부업가도 힘들게 왔는데 안 올 거예요.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이분이 부업가 세미나에서 정말로 오, 너 괜찮네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걱정해요. 미리. 아유, 그 사람 안 올 거예요. 거기도 어떻게 초대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초대했는데. 그럼 다음에 또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반드시 재초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초대를 해놓고 겨우 와가지고 안도의 숨을 쉬어요. 저 사람이 오늘 초대 다 알아볼 것 같아요. 그 집에 가면 자기 혼자서 알아서 다 할 것 같아. 근데 집에 갔는데 아무 연락도 안 와요. 그죠? 제품도 안 쓰죠. 네, 그 뒤에 후속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이 좋은 이런 부분도 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가 됐다면 치밀한 초대,
이 초례를 통해서 반드시 이 사람한테 나는 부업가를 만들어낼지 소비자를 만들어낼지 아니면 이 사람을 전업자까지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될지 물론 그때 그 당시에 결정은 안 나겠죠. 근데 나의 어떠한 목표 내가 초대를 하는데 목표가 없다면 초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대된 사람한테도 반드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어떠한 뒤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에 콜드 컨택 볼게요. 예, 콜드 컨택은 이제 웜 컨택이랑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웜 컨택 우리가 주변 지인들을 만나는데 우리는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만나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떠한 시간 제한 때문에 예, 그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는 여가 시간에 내가 이제 출퇴근하는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들어가거나 센터를 나올 때도 만나서 이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려면 우리가 콜드 컨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콜드 컨택을 한 번 두 번 시도할 거면은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죠? 콜드 컨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한 번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어도 우리가 좀 즐기면서 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를 나눠서 저희 팀에서 조를 나눠서 해봤더니 좀 괜찮았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예전에 같이 가기도 하고 제가 혼자서 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죠? 나의 이제 그 담량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오기를 가지고 오늘 갔는데 웃어주지도 않았어? 그래. 당신 나한테 찍혔어. 나 다음에 또 올 거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 다섯 번째 가니까 커피를 타주시고 비타민 B를 주문해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꾸준히 계속 오니까 이 사람이 계속 오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곳을 만약 내가 간다 콜드 컨택을 한다 그러면 다섯 번 이상은 그 집을 방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드 컨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제가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콜드 컨택도 그렇고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지인을 통해서 또 이제 소개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가게나 뭐 이런 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갔다 그러면 내가 좀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좀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분위기를 내가 도저히 압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분위기를 압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어쩌면 그분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전혀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미소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예쁘게 웃어드리고 그리고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는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때마다 사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음에 갔는데 다른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분이 나의 소비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잘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서는 공유가 되잖아요. 그 사장님만 나는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컨택은 실패한 컨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면은 아예 그 집을 안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런 어떠한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안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이제 장사하는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감자탕 하는 분이에요. 근데 감자탕이 되게 맛있어요. 근데 남편이랑 아내 두 분이 네 명이서 이제 장사를 한다 그러는데 두 분 다 너무 이제 수줍어요. 그렇게 이제 사장님이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는 거는 맛 때문에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플러스 그 사장님의 어떠한 이제 활기찬 모습, 웃는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그 집의 장사는 훨씬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도 어쩌면 이제 내가 1인 기업가로서 나를 경영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격에 따라서 잘 웃는 사람이 있고 안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잘 웃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 잘 웃어서 좋다 그러는데 정말로 웃는 나를 만들어서 주변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서 그 어떤 환경에 갔을 때도 내가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때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한 일들이 초대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대는 그 제품으로의 초대, 그리고 이제 스폰서님으로의 초대,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세미나로의 초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 속에서 이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요거는 1대1 초대를 할 때, 그래서 1대1로 초대를 할 때는 물론 내가 이제 조금 무장이 돼야 되겠잖아요. 무장이 되고 나서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홈샵이나 제품이 DP되어 있는 그런 데서, 그리고 내가 좀 유리한 장소에서, 어쩌면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해도 애터미 딱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막 시끄럽고 복잡한 데서 이야기가 이어가지 않고 자꾸 이제 끊어진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어서 조금 실패한 미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용한 장소에서 내가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미팅을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이제 성공적인 미팅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대1 이런 초대입니다. 그래서 요 미팅과 초대가 이제 같이 이제 그런 맞먹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 그 성공의 길에서 좀 갖고 왔는데, 요거는 2대1, 3대1. 어제 그 어쩌면 내가 조금 사업을 그분한테 진행을 해 놓고 나서 이분이 뭐 가입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제품도 쓰고 있고 뭐 내가 이제 몇 번을 다니면서 이제 애터미 얘기를 좀 뿌려놓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스폰서님을 모시고 이제 대동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때 스폰서의 호일러를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폰서의 호일러를 제대로 쓴다는 건 스폰서 프로모션을 이따만큼 해놓는 것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이제 나는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함으로 있어서 스폰서는 스폰서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가입이 됐기 때문에 스폰서가 됐어요. 그래서 스폰서가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 네, 근데 그 훌륭하지 않은 스폰서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대적이라 그랬죠. 예, 네, 나는 상대적이라, 나는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제일 애터미를 잘하는 사람이야. 이랬을 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분한테 그런 프로모션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듣기에 이 사람이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호일러를 제대로 쓰는 부분들. 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본부장님하고 윤세종 본부장님 계십니다. 예, 연세 좀 드셨고, 예, 저희 아빠 나이대랑 비슷한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얘기하다 보면은 세대 차이도 나고 이제 답답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빠가 만약 여기 와서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하면 생각하기 더 싫어. 예. 근데 이분은 너무 잘하신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는 그 모습 중에서 돌이 되는 부분들, 저는 그 위에 계신 그 어떤 분이 뭐 단장님 임페리얼 돈 많이 받아가는 거, 그것보다도 우리 본부장님이 따박따박 돈을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쩌면 나한테 더 이제 와닿는 비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같이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고 갔을 때, 아, 그분이 오셨네. 실질적인 돈을 가져가시는 그분. 예, 이래서 조금 그 호일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봤을 때 반드시 좋은 칭찬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좋은 부분들을 부각을 시켰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도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자식은 많이 나와요. 그래도 많이 나오지만 그 자식들 다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이 자식들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찾고 스폰서님을 바꾸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 그런 자세로 다 같이 좋게 봤을 때 이런 일들이 더 좋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 미팅. 그래서 센터에 초대할 때도 물론 이제 우리 센터는 진짜 큰 센터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요즘 이제 나가서 들으면 분당탑 센터 하면 정말로
잘하는데 일요일에도 거기는 뭐 시스템이 있어요. 막 놀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부터의 초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초대를 하려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먼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리가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초대를 해서 왔는데 내가 어색하면은 사람들의 눈치는 정말로 백단이에요. 그죠?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센터가 내 센터인 것처럼. 내 센터 맞잖아요. 우리는 돈 한 푼 안 내고 이 센터를 내 센터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센터가 내 센터다.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해서 그분이 왔을 때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좀 옷도 벗어놓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그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건너뛸게요. 예, 이 부분이에요. 아까 지렛대 활용.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섯 개나 쌓였는데 얘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얘가 예, 그래서 이 스폰서님의 호일러를 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것도 건너갈게요. 우리 사업을 거절하는 다섯 가지 이유. 부정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현재에 만족을 못하는 거, 그냥 관심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겠잖아요. 우리는 이제 계속 기다려주는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킬까봐 걱정돼서 그냥 소비만 하겠다. 네, 지금 바빠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좀 숙지를 하고 예, 이 초대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내가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사업은 그냥 나는 연결고리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면 안 되거든요.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연결고리 역할 하는 사람. 네, 스폰서님하고 파트너가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연결고리 역할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스폰서님이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내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의 어떠한 그런 능력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결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 저는 애터미 사업은 정말로 쉽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적을까봐 이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 같은 것들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이제 계속 가고 있어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 막 두서가 없고 아직 경험도 이제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척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는 척. 그 척을 이제 잘했을 때 사업이 잘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척을 잘하기 위해서 좀 동네에서도 걸어 다닐 때 좀 빨리빨리 걸어 다녀요. 뛰어 다녀요. 예, 왜 이렇게 뛰어가나 그러면 제가 바빠서 그런다고 하나도 안 바쁜데 예, 막 뛰어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뛰어다니는 그런 시기가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척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은 그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돈을 투자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까지 갈라 그러면 다른 데도 돈을 투자해도 그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거기에까지 도달을 해야지만이 뭔가 바빠지고 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내가 그 척을 잘해서 정말로 사람들을 땡겨와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점점 더 멋지게 한 털 나를 이 안에서 만들어서 멋진 그런 사업자로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내가 진짜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다 되셔서 임페리얼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